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으로 볼 때 이제 불면증이고요. 다른 심각한 병으로 보면 이제 중독이 심하고요. 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독이 심하고 불면증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야 잠을 잘 자거든요. 신체 활동만큼 잠을 잘 자게 되는데 대부분 오는 분들이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절박하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활동 많이 안 해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거 없이 집에만 있다가 뭐 잠이 안 온다고 찾아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도 심하고요. 우울증은 에너지가 빠지는 병인데 뭐 외로운 가운데에서 대인관계, 사회관계 부족하는 가운데 생기기도 하고 불안증도 심하고 그 다음에 희귀꼬리라든지 은둔형 외톨이, 사회공포 이런 것도 심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했는데 제일 많은 건 불면증이 제일 많아요. 생물학적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정신질환의 원인은 항상 멀티팩토리라고 해서 다양한 요인, 유전적, 생물학적, 스트레스, 뭐 성장과정 다 같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우울증은 보통 원인은 이제 로스 오브 러브 오브젝트라고 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많이 생긴다고 하죠.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부족하고 협소할 때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인간에 대한 스트레스 그럴 때 많이 생기고 사랑하는 대상이 상실하게 되면은 삶에서 많이 유축하게 되고 본인 자체도 굉장히 추워져요. 그런 데에서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요즘 우울증이 특히 많죠. 대인관계, 사회관계를 통해서 감정 발달이 된다고 하거든요.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는 경험이 있을 때 가지치기가 형성되면서 이게 서로 연결되면서 이 자체가 이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여기서 이 네트워크 시냅스 속에서 접점에서 자아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대인관계, 사회관계 소홀히 하게 되면은 경험을 하면은 이어지는데 경험을 안 하면 이게 떨어져요. 경험을 해서 이어지는 것보다 경험을 안 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자로 성공하고 나이가 들고 이제 뭐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은퇴할 때 치매들이 참 많이 생겨요. 왜냐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게 많이 생겼는데 갑자기 일을 놓아버리니까 이것이 다 떨어지면서 이게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가 서로 붙을 때 빛이 생,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등이 켜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전등이 꺼지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불꽃이 하나 꺼지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이 생활이 위축됐을 때 자기 안에서 이 불꽃이 하나씩 꺼지는 느낌인데 이런 말 하는데 이것이 많이 꺼지게 되면 이제 치매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험을 안 했을 때 신경연결이 끊어지고 끊어지면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편하고 쉰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한가로움이라고 그러죠. 한가로울 때, 쉴 때 오히려 신경연결이 끊어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보통 이제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 인류는 멸망한다는데 멸망하는 이유가 편해지게 되면 퇴화를 해요. 몸도 마음도 다 퇴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퇴화하면 이제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고 몸이 퇴화하면 뭐 몸도 약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퇴화를 막으려고 하면 항상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뭘 하든 열심히 한단 말이 정신건강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항우울제를 쓰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게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뭐 어떤 몸과 마음 다 자체가 이제 활성화되니까 발달하니까 그래서 운동 치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제 오토 리차저블 배터리라고 해서 내가 이제 움직이면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전기를 통해서 뇌세포가 움직이는데 자꾸 움직이면서 전기를 발생해서 그걸 통해서 뇌세포가 움직이고 활동할 때 그때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이제 발전기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떨어지고 뇌세포나 이런 것도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움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케이스가 인상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뉴로스트라는 치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장을 통해서 뇌에 이제 전기를 흘려주게 하는 그 치료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한 번을 할 때 25만 원, 30만 원 드는데 그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변두리에 사는 분인데 굉장히 가난한 분이에요. 근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뉴로스트 치료를 권해서 치료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 번 치료를 받는 것보다 당신이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게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그 남편만 찾아왔는데 그분이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다 등록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급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쁘게 움직이면 정말 정식 어떤 치료보다 못지않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분은 하루 종일 백화점 스케줄 다 잡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면서 우울증 극복한 케이스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심리 기준 자체가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과잉 보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들러도 얘기했지만 열등감을 보통 병적인 사람들은 권력 추구를 극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열등하면 열등할수록
더 상대를 이기려고 하고 더 상대한테 공격적이 되고 더 못되게 굴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사람의 그 우울증 가진 사람의 짜증, 분노,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뭐 외롭고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낭비도 많이 해요. 돈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미치죠. 돈도 막 쓰고 심지어 뭐 도둑질도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제 악쓰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가 못났다는 거, 자기가 어떻게 보면 못됐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질을 하면은 사실 더 죽고 싶고 더 힘들어해요. 가장 많은 게 자살이 많은 게 부끄러움을 인한 충동적 자살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알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컴펜세이션을 해서 과잉보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부끄러움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서포트하고 좋아지고 그런 거 다 넘기고 또 얘기를 좀 들어주고 하면은 그 단계만 넘기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미안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물론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정신과에서 트레이닝 받을 때 처음 1년째 때부터 받는 게 너무 빨리 치료하려고 하지 말라. 그 환자의 운명이다. 이게 더불어가면서 스스로 극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서두르게 되면 이제 치료자도 다치고 환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템플 못 쫓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있고 요즘 현대 굉장히 많고, 우울증이 이제 보통 이제 동물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다 도태돼 버리니까. 인간이 서로 협동하면서 서로 의존을 받아주면서 왔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다른 면에서 또 재주를 부리기도 하고 다른 면에서 또 재능을 발휘하면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래서 너무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열등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걸 좀 이렇게 과장돼 보이긴 하지만 그걸 이해해주고 충분히 그 사람들을 좀 받아주고 기다려주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좋아지면은 뭐 굉장히 감사하죠. 자기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내가 못되게 굴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저 사람을,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런 말 하는 게 안 되고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계속 쌓여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적질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죠. 나도 내가 못됐다는 거 알고 못났다는 거 아는데 그거를 계속 지적질하면서 거기다 정말 불에 기름 붓듯이 하면 정말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면처럼 많이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줘야죠. 근데 그걸 이제 지적질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뭐 자살하고 그랬지만 이 우울증이 되게 되면은 몸에 힘이 다 빠져요. 힘이 빠지는 병이거든요. 그 머리도 안 돌아오고 기억도 없고 뭐 사람들하고 이게 정상적인 대화하기 힘들어요. 순발력 있게 대화하기도 힘들고 창조성도 안 나오고 굉장히 이제 깔아지죠. 힘에 빠지는 병이니까. 그러면 정말 사람들한테 정과 나를 못난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정말 창피한데 그거를 이제 예전 같은 뭐 항상 그런 모습을 기대하게 하고 보면 본인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게 너무너무 부끄럽죠.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부끄러움이 쌓이다가 충동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도원인가 그분들 없고 정말 그렇게 되면 이제 죽고 싶어지죠. 근데 되게 이제 부끄러움이 이제 쌓인 게 폭발하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제 소통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면 얘기해도 좋은데 상대도 다 자기가 못되고 못났던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들춰내서 지적질하면 정말 자아가 약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병든 사람한테는 그건 진짜 치명타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정신과에서 기본은 careful listening,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옳고 그런 거 따지면서 가르쳐준 게 아니고요. 학생들은 요즘에 참 큰 문제가 사회성 부족이거든요. 대인관계, 사회관계라든지 히키코모리도 그렇고 사회성이라는 게 사회성을 굉장히 꾸준히 해야지 함양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하니까 애들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 상처받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조용히 있게, 또 본인도 혼자 조용히 있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곱게 크긴 하는데 사실 사회성이 결여되고 나가기만 하면 이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정말 잘 컸어요. 그래서 고대도 가고 대학 가서 잘 적응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만 듣고 집에 오고, 근데 우울증 깊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뭐 고연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축제도 참여도 안 하고 그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꾸준히 해야지 사회생활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사회생활 오랫동안 단절하게 되면 이게 다시 나갔을 때 굉장히 낯설고 무서워요. 그런 상태에서 요즘 이제 불안이 많이 늘고 있죠.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부모들은 이제 자기들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망가지면 뭐 돌죠.
대치동에서 최고로 공부하고 정말 똑똑하고 다 했는데 대학에 좋은 데가 못 갔어요. 얘가 열등감이 생겼는데 그 열등감 과보상하느라고 자기중심적인 망상에 빠져가지고 뭐 가수라든지 뭐그 여기저기 찝쩍거려가지고 뭐이 법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 엄마도 그렇고 그 딸도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이제 엄마도 이제 뭐 최고로 시키는데 왜내 딸을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럼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어떤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엄마하고 대판 싸운 걸 한번 들은 적 있는데 그 딸이 아니 얘가 그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일류대학 나와서 일류대학 그것도 최고로 졸업했는데 뭐야 이거 취직도 안 되고 뭐 돈도 없고 엄마 돈 내놔 돈 그러면서 엄마랑 싸우더라고. 그럼 엄마들도 미치죠. 사실 정답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타고나게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 타고났으니까 아이들을 좀잘 존중하면서 아이들 맞춰 키우면 좋은데 우리는 좀 획일화 되게 뭐 1등 해야 되고 의대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쪽 아니면 뭐 결등함 아니면 또 자식들 닥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망가지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도 미치죠. 네, 그런 경우 참 많아요. 특히 강남에서. 행관계 사회관계를 못하면 저는 이제 부모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당신이라도 아들하고 놀라고 얘기해. 같이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당신이라도 엄마가 좀 데리고 다니라고. 엄마 나가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 대인관계 사회 관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은 그때부터 잘못하면 이제 망상이 생겨요. 컨센슈얼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 있을 때 세상을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혼자만 있게 되면 혼자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망상하는 대로 세상이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해의식 쌓이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먼저 해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엄마 아빠라도 하고 친척집이라도 가라고 얘기하죠. 가까운 집, 엄마 아빠가 여행 갈때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거라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경험을 채워주지 않으면 혼자 있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이 할지 몰라요. 잘 되는 기준이 문제인데 잘 되는 기준이 성공하고 명예, 돈뭐 이런 쪽으로 예측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우리가 부자가 좀 이제 어설픈 이상한 부자가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과 명예, 성공할 기회 있으면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때 나온 게 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텔레비나 이런 데서 정말 뭐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 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좀비 보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피곤하고 탈진돼 있거든요. 너무나 일이 많고. 근데 그렇게 일이 많아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 이것 때문에 내가 뭐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이건 놔야 되거든요. 이게 한번 탈진돼서 떠오르는 게 없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건 대표적인 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면 잘 나오는데 모차르트가 살리에르가 돈 준다고 해서 작곡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이걸 쥐어짜야 되니까 아무튼 온갖 발악을 다 하죠. 근데 결국 이제 연주하다 쓰러져 죽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탈진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놔야 되는데 놔도 되는데 이게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뭐 돈과 명예가 성공 무조건 지키고 있어서 뭐 자신한테 물려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자식이 나보다 더잘 돼야 된다는 기준이 사회적으로 볼때돈 성공 명예가 아니라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실현이라는 게 자기 가능성을 이제 실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걸 획일적으로 어떤 아빠가 뭐 키에 들러왔는데 자기 아들한테 넌 나보다 더잘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뭐 길을 써도 그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K대학에서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학만 들어오면 내가 다 끌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재수해서 근데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너는 나보다 잘 돼야 된다. 이 아들은 뭐 맨날 스트레스 받죠. 이 아들이 이제 저한테 진료받으러 왔는데 그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부모님 잘못이시고 동양한 거래. 난 그때 야 네가 네 인생에서 너를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을 가서 자기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근데 기준 자체가 부모님의 기준에 따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조현병 걸렸어요. 그다음에 입원 반복했고 뭐 지금 많이 엉망됐죠. 이 부모들이 그 나중에 후회를 해요. 네, 그러지 말 거야. 근데 부모들이 자식의 결정적인 시기 때 망쳐놨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부모 절대 용서 안 해. 지금 환자 나가 60이다 되는데 부모를 맨날 어떻게 보면 이제 저주하고 증오하는 환자가 있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다 자기를 때리고, 아빠는 자기를 때리고 엄마는 자기를 무시하고 형만 위하고. 근데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처가 된 거예요. 부모들도 나중에 반성하고 이거를 이제 잘해줬는데, 일단 이 사람한테 이제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평생 엄마. 그러면서 갈등 겪고 부모도 지옥이고 아들도 지옥이고 엉엉대고 꽤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랄 때 아이에 맞게 아이가 원하는 거뭐 요구하면 들어주고 그러지 않으면 기다리고, 그러면서 아이가 어떤 삶을 살든 아이를 칭찬하고 아이 편에 들면서 아이가 빛나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쪽으로 성공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 자기 기준에서 나보다 잘 돼야 돼, 나보다 잘. 스카이 캐슬도 나오잖아요. 최소한 내가 사는 것만큼은 살아야 된다는 돈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꼭 그게 기준이어야 돼. 아이는 태어난 게 다양하게 태어나는데, 아이의 개성에 맞게 아이가 나름대로 자기 잠재성 실현할 수 있게 뭐 지켜봐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지. 꼭 자기 기준에 맞다 보면 아이들은 잘못하면 미칠 수 있죠.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부모가 정말 돈도 잘 모으고 뭐 아이를 이제 키웠어요. 근데 부모가 이기적인 모습을 계속 아이한테 보이는 거예요. 어떻든지. 그럼 아이도 이기적으로 크거든요. 그럼 얘가 직장 나가면, 직장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직장에서 항상 이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거를 주장을 하는데, 직장에서 안 통하잖아요. 참을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고 타협할 때 있어야 되는데, 자기 옳다고. 안 통하니까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크게 되면, 이기적으로 나가게 되면 사회에서 이게 적응이 잘안 되죠. 그게 뭐예요? 결혼하면 뭐 서로 이제 또뭐 화합이 안 됐을 이유는 없나? 왕자나 공주를 키웠지만 왕자나 공주를 세상이 대해주냐고요. 안 대해주면 그 다음에 크게 좌절을 느끼면서 막 그렇게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왕으로 키운 거다 좋아요. 그럼 자기 품 안에 있을 때는 왕이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공평하지 않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가 각자 이기심과 욕망을 억누르고 서로 타협해서 더큰 적과 싸우면서 여기 지나게 온 이유가 공평한 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희생했을 때 공평하게 나가고 내 희생에 대해서 알아주고 나 그러면서 이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돈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이를 그냥 공평합니다 훈련 안 시키고 그냥 키우게 되면은 얘가 부모 밑에 있을 땐 좋은데 나가면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여자도 이제 많고, 아까 문외아라고 얘기했는데 문외아로 그냥 곱게만 잘 자라고 하면은 사회 적응을 아예 안 해요. 그냥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골방에만 있으려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싸우기나 하고, 그게 이제 뭐 젊었을 땐 젊고 예쁘니까 뭐돈 많다고 하니까 대충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삶은 점점 비참해져요. 옛날 부모들이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얘가 세상에 나가서 제 역할을 하고 제 구실을 하고 남들한테 어느 정도 받으려면 이게 남들을 정말 해치거나 남들 혼자 이기심을 취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알아서 옛날에는 그걸 많이 가르쳤잖아요. 인성교육이니 뭐 이런 거 해서 남들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같이 그런 시기 되면은 이제 나가서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특히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건강히 살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너만 잘 살면 된다고 하면은 뭐 세상이 그걸 봐주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렇게 썼는데, 그 왕으로 키우면 좋은데 뭐 그래서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다내 거다고 하면 좋은데 그걸 누가 용납해주냐고요. 그러면 이제 괜히 혼자만 억울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도 누가 인정해줘요? 왕이 죽었다고 하나? 아니, 자기가 그냥 자기가 억울해서 죽은 거지.